어? KBS? 아, 민호 씨! 민호 산치? 자, 이번 편 셰프 주방의 신사 주신사입니다. 어, 옷이. 이게 보통 의상은 아닌데. 야, 무대 크게 준비하시네. 어, 배고파. 민호 삼촌은 아무것도 못 드셨나 봐. 진짜 너무 배고픈데. 아무래도 끝난 거 들어서 왜 못 챙겨요? 이 가수분들은 또 이게 공복에 노래가 잘 나와요 하시는 분들이 또 있더라고요. 아, 맞아요. 어때요, 다현이 형은? 저는 먹어야 잘 나와서. 집에 들어가면 10시, 10시. 뭘 먹었어? 절대 못 쓰는 게 뭐 있을까? 나 갔다 올게. 근데 생각보다 리허설부터 하면 시간이 꽤 긴데 공복 유지하기가 쉽지 않아. 진짜 배고프지. 오, 뭐야, 관객석에서 내려와. 멋지다. 일어나셨어, 일어나셨다. 11시 3분이야. 와, 이제 끝난 거야. 와. 어. 지금 먹어야 돼요. 먹어야지. 이때도 안 먹으면 사실 너무 힘드죠. 11시 3분. 먹을 게. 텅텅 비었는데? 내 사랑, 명란. 명란! 명란 너무 맛있죠. 진짜 맛있어요. 명란 러버. 명란을 좋아하시는구나. 민호 삼촌 명란 진짜 좋아하세요. 그쵸, 맞아. 명란 너무 좋아하더라고요. 이거 맛있어요. 어, 맛있겠다. 명란 요리 레시피가 정말 많아요. 아, 지난번에 또 명란으로 또 우승까지 차지한 아, 명란 감자우동. 어, 맛있겠다. 장명란 씨예요. 명란, 순두부. 순두부랑 명란? 어, 뭐 할 거지? 명란 순두부찌개 하시나? 뭘 꺼낸 거지? 네. 아이고. 라면? 라면. 다 뜯어, 이거. 어, 근데 또 그냥 할 거는 아닌 거 같아. 뚜껑을 그냥 띄워버렸어요. 스프를 먼저 넣으면. 오, 순두부 올리고. 그리고, 자, 밑에다가. 그리고, 아, 명란까지. 아, 순두부에 명란. 이왕이면 명란이 들어가니까 이제 국물 맛이 확 틀려지겠지. 최고의 자연 조미료인 것 같아. 제가 명란을 좋아하잖아요. 단백질 보충에도 좋고 라면 맛에 마치 해물 순두부찌개를 먹는 듯한. 아, 그래요? 급할 때 이렇게 한 끼 뚝딱 아주 제대로 먹을 수 있습니다. 엄청 간단하다. 저 많이 따라하실 것 같아요. 오케이, 전자레인지에. 전자레인지 한 번 더 돌리고 끓이다시피 3분을 돌려보자. 아주 양 신났어 그냥. 3, 2, 1. 됐어, 됐어. 와우. 오, 궁금하다. 이 비주얼 보소. 대박이다. 와, 알탕 같은 비주얼인데. 진짜 맛있겠다. 이걸 넣어야지. 청양고추? 오! 이 정도 좀 들어가야지. 아, 청양고추 살짝. 아, 속 시원하겠다. 명란 진짜 알삼처럼 부럽네. 그러니까. 알처럼. 야, 16시간 굶고 이거. 이야. 아주 기가 막힙니다. 명란이 들어갔는데도 순두부가 들어가서 그런지 하나도 안 짜네. 순두부가 짠맛을 좀 잡아주긴 하겠구나. 명란이 이렇게 맛있을까? 빼야 돼, 빼! 이것 때문에 빼지 못하고. 아, 그냥 들어갑니다. 순두부 넣어서 먹는 거 좋다. 할 것 같다. 아. 나름 탄탄지 다 갖춘 요리예요. 초간단 초고속 초초 셰프 장민호의 명란 순두부 라면 완벽한 완성입니다. 눈물 날 것 같아요. 살짝 눈물 흘리신 것 같은데. 아, 진짜. 아, 이거 맛있는 거 먹을 땐 풍악 울려야죠. 딱 저렇게 좋아.
한끼 뚝딱이네. 춤출 수 있게. 다현 씨도 지금 노래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이 정도는 사실 다현 씨도 만들어 먹을 수 있잖아요. 네, 집에 가서 먹어봐야겠어요. 두 달 만에 쉬는 날입니다. 두 달 만에 쉬는 날이야? 힘드셨겠다. 어떡해. 요리하실 건가 보다. 장보고 오셨구나. 좋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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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차돌기. 차돌. 오, 이렇게 많아? 왜 이렇게 많이 사셨어? 오, 많이 사셨다. 먹는 것만 먹어. 장차돌. 제가 평소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시간이 오래 걸리는 고기 요리는 사실 잘 못하거든요. 요즘에는 갈수록 좀 차돌에 대해서 더 애정이 듬뿍 실리는 것 같고 그러다 보니까 차돌만큼은 제가 또 레시피를 많이 알고 있습니다. 간단하고 뭐든지. 자, 배추를 먼저 씻어봅시다. 아, 배추. 즐거운 요리 타임. 즐거운 요리 타임. 아닐 필요 없고 한 다섯 장 정도를 간단하게 간단하게 숭덩숭덩 빨리빨리. 오케이. 자, 배추 썰었으니 전골을 한번 끓여봅시다. 전골? 아, 전골을 넣는다고? 상상치도 못하는. 그렇지. 전골은 육수 내기가 좀 힘들지 않나요? 그렇지. 가장 중요한 오늘의 가장 중요한 뭐야? 아주 중요. 뭐야? 뭐야? 미역? 미역이잖아. 그냥? 저렇게 많이 겁미역을 저렇게 많이 부어? 아, 진짜로? 이만큼 되는 거 아니야? 어, 많아질 텐데? 사실 이게요, SNS에서 엄청 핫했던 레시피예요. 어? SNS? 어, 간단 요리라고? 뭐야? 있어. 그리고 이게 장점이 뭐냐면 미역을 불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넣고 바로 조리하면 짠하고 완성이 되기 때문에 반신반의해서 한번 해 먹어봤는데 인생 음식을 만난 것만큼 맛있더라고요. 오, 신기하다. 진짜. 인생 레시피. 자, 공개합니다. 안 불려도 된대요. 진짜로? 오케이. 배추를 간단하지 아주. 맛있고 간단하고 빨리. 건미역 넣고 배추 위에 깔고. 그리고 차돌박이에요. 차돌. 차돌을 반 정도만 넣고. 먹기 쩝을 거 없어요. 배추 썰고 차돌박이 넣고. 자, 그리고 장민호의 요리에서 빠질 수 없는 청고추, 홍고추. 청고추, 홍고추. 좋아. 아, 장홍. 청홍. 뭐. 자, 샤브샤브 육수. 아~ 육수 시판으로 정도를 부어주고 그리고 물을 1대 8 비율. 아, 1대 8. 이렇게 하고 뚜껑 닫고 끝. 오, 간단하다. 다 넣고 끓이면 끝나나 봐요. 어, 그러니까 라면 끓이듯이 그냥 때려 넣고 끓이면 끝. 끓여보자. 이거 요리 못하는 초보들도 뭐 쉽게 따라할 수 있겠네. 아, 이래서 초 요리사예요. 어. 초간단, 초고속. 땡. 10분. 끝났어. 오. 오케이. 열어보자. 어디 봐요? 아, 어디? 이거 봐, 이거 봐. 아, 이거 봐, 이거 봐. 이거 보라고, 와. 전골 느낌 나네. 오! 오, 잘하고 계십니다. 와. 초간단. 오, 진짜 초간단이네. 진짜 빠르다. 이야. 와, 미역이 이렇게 맛있게. 야, 대박이다. 또 바로 먹어야지, 이런 건. 샤브샤브 느낌도 나. 샤브샤브. 맛은. 빨리 먹어. 뜨거워서 빨리 먹어. 아, 올려요. 궁합, 궁합. 예. 와. 야, 이렇게 간단하게 이렇게 맛있는 한 끼가 되나? 와, 이 건미역이 한 수네. 정말 간단하죠, 건미역. 건미역. 그렇죠? 미역이 포인트입니다, 여러분. 미역 포인트. 와, 정말 간단하다. 진짜 간단. 급할 때 이거 진짜 대박이야. 생일 때도 이거 해주면 되겠다. 어, 진짜? 미역국, 어, 미역국 대신. 대신. 그렇죠, 미역국 대신. 어, 미역국. 우와,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거. 그러니까 우리가 미역국에서 먹는 미역은
후루룩하고 부드럽게 넘어가는 반면 안 불린 미역으로 요리를 하면 꼬들꼬들한 느낌까지 있고 먹는 식감으로서는 진짜 최고인 것 같고 네, 저녁에 술 한 잔 드신 분들은 아침에 일어나서 뚝딱의 초간단 초고속 뚝딱입니다. 아 주방의 신사 주신사의 초간단 초고속 초초 요리 타임. 10분이면 끝난다니 진짜 대박인데요? 진짜 대박이다 이거. 요거 해줘야 되겠다 우리 와이프. 뭐가 아쉬운가 보다. 탄수화물이 없으니까 밥? 없으나. 물이 끓으면 그냥 술을 요리 천재예요. 아 요리 진짜 잘하시네. 오케이. 자, 닭. 원래 그냥 같이 전분을 끓여도 되는데 그러면은 좀 국물이 없어질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저렇게 물에 한번 익혀서 들어가는 게 더 깔끔해져요. 어. 그죠. 걸쭉해지는 것도 없으니까. 아까 먹던 채 이렇게. 이야. 와. 그래서 먹는 거. 와. 야. 야, 이거 끝났다, 끝났어. 끝났어. 인생 레시피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어떻게 이렇게 간단하게 맛있을 수가 있어? 칼국수를 따로 끓여서 빼서 넣으니까 되게 예, 맑게 되는 깔끔하게. 혼밥 하시는 분들한테 1등인데, 이거? 그러니까. 저희 아버지 해드려야겠어요. 아버지 너무 좋아하시네. 너무 좋다. 이건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아, 이 레시피는.